오케이, 해리 동문장 시작해볼까요?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그래서 to Singapore란 대답 듣고 싶어. 너는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 라고 묻고 싶다면? Okay. 여기에 누가 내가 여행 갈 계획이다. 누가 다죠? 네. Okay.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안 들려. 뭐라고?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라고 보면 되겠죠.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럼 excited란 대답 듣고 싶어. excited의 뜻이 신난이라는 무슨 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어떻게? 너는 어떻니? 라고 부르면 되니까 어떤, 어떻게, 는, 영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How are you? 그래, 세 가지 문제. 누가 다 여기 있네. 네. 됐습니까? 그래서 How are you? 라고 부르면 되겠죠. 넌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됐습니까? How are you? I'm excited.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Singapore. 아빠. 오케이. 계속해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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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까? Why?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내가 조심 해야만 한다부터 만들어 볼까?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 I should be careful. 난 조심해야만 한다. I should be careful.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양념치죠. 그럼 이거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Why? Why should I be carefu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그러니까 why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because로 할 수가 있겠죠?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러니까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그가 대여는 뭐 대시 왔다. Some rules in Singapore.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가. 오케이. 그래서 some rules in Singapore의 뜻은 우리말에 없는 일이란다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면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갔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들. 몇 가지 규칙들 싱가포르에 있는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려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어떤 규칙들 싱가포르에 몇 가지 규칙들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가요. 우리나라 말에선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야. 암만 길어봤자 싱가포르가 다르단 말이야. 규칙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얘가 주인공인 거고 얘는 꾸며줄 뿐이야.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데이고 데이랑 어울리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rules 알았어? excited도 알았어? 답 보고 썼어? 안 보고 썼지?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문장.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at are the rules? 여기에 그 어떤 규칙들? 그 다른 규칙들이 뭐니? 라고 해도 되니까 What are the rules?
조용히 계세요.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른 규칙들은 뭐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됐습니까? 서희는 지금 잘 봐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오케이, 그리고 and 먹이 주지 마.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됐습니까? Birds 이렇게 생겼어. 알겠습니까? 지금 요 스펠링 어려워하고 있죠. Subway는 아주 잘 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ything else? 뭐 물어봤더니 아 맞다 안 고친 거 없어.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알고 있었는데 안 고친 거야? 자, 그래서 플러시의 뜻은 물 내리다지. 네. 선생님 뭐 할지 알지?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to 붙이면 원래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네 가지. 그렇죠. 뭐뭐뭐였는지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뭐뭐뭐? 뭐뭐하? 것. 뭐뭐하기? 위하여. 순서대로. 뭐뭐하기? 위한. 뭐뭐? 해서. 물 내리는 건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중에서 여기에 잊지 말라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럼 뭐 물 내리기 위하여를 잊지 말라고 할 리도 없고, 물 내리기 위한을 잊지 말라고 할 리도 없고, 물 내려서 잊지 말라고 할 리도 없고, 물 내리는 것, 안방 길어봤자, 화장실 물 내리는 것, 안방 길어봤자, don't forget it, 그거 잊지 마.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곧 중학생 될 거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이걸 보고 to 부정사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름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됐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하면 되겠다. 서희한테는 딴 거 물어봐야지. 서희 조금 더 어렵게 해야지. 뒤에 했으니까. 맞아요. 오, 땡큐. 오, 땡큐. 좋습니까? 네, 다 고쳤어, 혜민이는? 네. 아, 혜민이 고쳐도 됐구나. 그래, 뭐뭐와는 다르니 뭐야?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에서 different는 그럼 무슨 뜻일까? 다른.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다른을 다르다 하고 싶으면 different 앞에 뭐 쓰면 돼? 비동사 쓰면 되겠지. 나는 너랑 다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I be different. I랑 쓰는 게 be야? I be different. I am you. I am you. 난 너다. 난 너랑 다르다라고 하라니까 뭔 난 너다라는 얘기를 하냐? I am you. 어, 난 너랑 다르다. I am 뭐 하나 써야 되지 않아? 뭐뭐와는 다르니 뭐였어? From. 뭐라고? From. 아, 그게 다야? 뭐뭐와는 다른, 방금 전에 이렇게 써놓고는 from이라고? 뭐뭐와는 다르니 뭐였어? 어? 그래서 똑바로 하지 마라. 한수 가르쳐줘, 혜리야. 뭐뭐와는 다르니 뭐야?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이잖아. 그럼 나는 너랑 다르다는 어떻게 하겠어? I'm different from you. 그래, 난 너랑 달라가 뭐라고요? I'm different from you. 다음, should의 뜻은 뭐야? 나는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했다가 아니고요. 뭐뭐 해야 한다야. 뭐뭐 해야 했다는 과거 얘기고요. should는 지금 뭐뭐 해야 한다야. 네. should는 양념치니까 양념치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 하다씨가 와야 된다 그랬고, 심지어 be 동사도 am, is, are 쓰지 않고 뭐 쓴다? be를 쓴다. 응? 어? 아니, 이거 혼내야 되겠는데? 오케이, 아이, 또 틀린 게 있네. 아이고야. 틀린 거 있다고요? 그래. excited 뜻이 뭐야? 신난.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럼 나는 신난다는 뭐겠어? I am. 너는 신나니는 뭐겠어? Are you excited? 너는 어떤 니는 뭐야? How are you? 그랬더니 나는 신난다? I'm excited.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o가 나오는데 have to가 무슨 뜻인 것 같아?
Have to가 무슨 뜻인 것 같아? Have to가 어떤 단어에 뭐 익힐 게 나왔어? Will have to 할 때 나왔지? Will have to가 무슨 뜻이래요? 뭐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네.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가 있나 이제. 자, 서희, come on.